최근 뉴스에서 신윤복의 그림이 사라졌다 이런 뉴스 나왔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윤복 그 팩트체크 편에서도 잠깐 나왔었던 그 그림이에요. 고사인물도라 그래서 옛날 중국의 이야기 속 인물을 그린 그런 유형의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편이고 신윤복에게 특별히 그림을 부탁해서 그 그림을 이렇게 받아서 일본에 선물로 가져가게 된 거죠. 1811년 그때 통신사행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신윤복 그림이 계속 쭉 일본에 있다가 지난 2008년에 국내 개인 소장가가 그 그림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전시회도 나왔었고 이렇게 있다가 최근에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에 어떤 사신단이 어떤 외국으로 나갔고 그때 화원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림과 함께 쭉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잊으신 거 있지 않으신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간 건 아무래도 중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주로 가는 경우는 조선시대라 그러면 중국은 명나라하고 청나라 이렇게 두 나라로 이어져 있었잖아요. 명나라로 가는 경우에는 문인들이 주로 사신으로 가게 되니까 글을 많이 남기죠. 그래서 그 글들을 조천록이라고 불러요. 청나라로 갈 때는 연행록 이렇게 나눠 부르게 되는데 그림도 마찬가지여서 명나라로 따라간 화원들이 그리면 조천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청나라로 따라간 그 화원들이 그리면 연행도 이렇게 되겠죠. 조천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 또 현재 그 상태가 가장 잘 남아있는 건 1624년 사행단을 따라왔던 그 작품인데 명나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닷길을 이용하는 거 하나는 육로 이용하는 거. 근데 1624년에는 이미 육로로 가기엔 좀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명나라가 세력이 좀 꺾이는 때였고 위에 청나라로 이제 후회되는 여진족 세력이 강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육로로 가지 못하고 바닷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바닷길이 배로 쑥 가면 걷지도 않고 편할 것 같지만 해로가 워낙 험난했기 때문에 정말 이때는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쭉 보면 여러 점이 바닷길의 위험한 풍랑이 친다든가 이런 거를 좀 묘사한 재밌는 그림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구성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다에서 출발을 해서 바다의 험난함을 거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등주라는 곳에 처음으로 육지에 딱 배가 서면 그 다음부터는 육로를 통해서 북경까지 쭉 가는 길을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북경의 모습 이렇게 담아서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해외여행 기념 사진첩처럼 쭉 이렇게 구성되는 그런 전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데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 뭐가 있느냐 이게 1624년에 이제 사행길을 그린 것이지만 사실 명나라는 1644년에 청나라한테 빵해서 지잖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대륙을 차지하게 되고 명나라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의 많은 문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청나라는 오랑캐고 명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렸던 조천도를 계속 모사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서 모사본들로 이렇게 또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걸 좀 담았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644년에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청나라로 또 이제 사신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는 당연히 육로를 통해서 청나라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사신단은 주로 뭐 황제의 생일에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동지가 되면 새해 축하 사절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가게 되잖아요. 이때 남아있는 재미있는 그림으로는 보통은 수행 화원들이 가서 그리는 연행도가 있기 마련인데 가끔 사신단 가운데 그림을 잘 그리는 문인이 따라간다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겠죠. 바로 그 사람이 있습니다. 문인 화가로도 유명하고 김홍도의 스승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표암강세왕이 1784년에 사신단의 부사로 뽑혀서 이제 꿈에 그리던 외국 구경을 가게 되는 거죠. 이때 표암은 이미 70대의 노인이었지만 굉장히 뭐 건강했겠죠. 그래서 잘 다녀왔고 자신의 이런 체험을 개인적인 화첩에 그림으로 남겼어요. 근데 요 중에 정말 재미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영대 기관첩이라는 그러니까 영대에서 본 기이한 광경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거기에서 어떤 장면을 그렸냐면 저 황제가 참석하고 사신들을 쭉 불러 모아서 좋은 연회를 펼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연회 장면이다 그러면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시정도 주고받는 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게 재미있는 게 스케이트를 타는 장면 빙상 위에서 연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북방민족이기 때문에 스케이트를 타고 거기서 활을 쏘면서 무예를 뽐내는 그런 장면이 그림으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강세왕의 그림에는 스케이트 날을 뭐 자세하게 그린다든가 이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묵으로만 문인화풍을 그래도 살려서 그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진 않지만 매우 흥미로운, 강세왕 눈에도 흥미로웠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이국적인 풍경으로서 정말 재밌다 이런 장면을 남겼고요. 강세왕은 이 그림 말고도 다른 또 화첩을 남겨서 거기에 이제 네 점이 있어요. 이거는 타로 삼기첩이라 그래서 모두 뭐 세 가지 기이한 장면이라고 하지만 하나를 더 넣어서 총 네 점의 그림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장면들은 보면 주로 조선 사신단이 중국으로 워낙 여러 차례 가다 보니까 왜 소문이 돌 거 아니야. 아, 너희 여행 가면 어디 어디 꼭 봐야 돼. 지금도 그러잖아요. 해외여행 어디로 가세요 하면 뭐 주요 장면, 세 장면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주요 꼭 가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꼭꼭 집어서 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가고 싶은 것 이렇게 추가해서 그리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고 보면 이 연행이라는 것이 당시 문인들 사이에서 아 가면 나도 이렇게 꼭 한 뭐 어디 어디 하고 싶어 라는 하나의 꿈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재미있게 또 역시 수목으로 잘 그렸습니다. 연행도 가운데 현재 가장 완전한 형태로 연행 정 과정에 남아있는 건 숭실대 소장본인 연행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원래 1760년대 작품일 것이다 라고 전해지다가 장면 중에 나오는 어떤 건물, 그 건물이 세워진 것이 1784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1784년 이후의 작품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론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을 조사하던 이제 소장처 측에서는 아, 이 그림을 딱 보니까 필법이 너무 김홍덕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는 김홍덕 것일 거다라고 연구 논문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작품이 정말 작자 미상의 연행도에서 김홍도의 연행도로 넘어오는 순간 이거 완전히 작품의 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작품은 김홍도의 것일까? 그럼 정말 김홍도는 중국에 갔다 온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각각 다른데요. 김홍도가 중국에 갔다 왔다라고 주장하는 측은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신단에서 김홍도를 이번에 저희 같이 데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하였다. 이 정도의 기록이 있기는 한데 1789년 사신단이었거든요. 그런데 허락을 했기 때문에 갔다 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후에 김홍도가 내가 중국 가서 뭐뭐를 봤어, 어떤 걸 그렸어 이런 얘기가 전혀 어떤 글에 남아있질 않거든요. 김홍도 본인의 기록에도 없고 그 다음에 김홍도 정도의 대화가 조선 최고의 화가잖아요. 그런 화가를 대동해서 사신단에 갔다 왔다면 그들의 글에 사실 있을 법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단원이랑 같이 갔는데 뭐 어떠어떤 그림을 그렸다 있을 법도 한데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한 그 기록 이외에는 그 이후에 다녀온 것에 대한 아무런 글의 흔적이 없어서 실제로 다녀온 것이 맞을까 이것도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한번 보면 이 연행도는 다른 연행도 조천도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그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상태도 좋지만 건물 묘사라든가 다니는 사람들의 인물 표현 굉장히 잘 그려서 뭐 최고의 연행도이긴 하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김홍도 거라고 찝어 말할 수 있는가, 화풍이 비슷하다고 해서 찝어 말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저는 조금 보류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림의 구성도 한번 보면 재밌는 것들 많죠. 주로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서울을 떠나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청나라 영경까지 가는 그 과정인데 중간중간에 청나라의 독특한 건물들을 그린 이런 장면들도 있어요. 뭔가 자금성의 어떤 모습을 그린 것도 있고 우리 사대관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청나라 들어가는 관문이 그 모습을 그린 것도 있고 또 북경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그 안에 유리창 골목이라고 당시에 조선 사신들이 가서 많은 서적도 구입하고 뭐 그림도 구입했던 그런 골목을 그린 장면들도 남아있어서 아, 당시에 북경이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죠. 일본으로 넘어가면 일본에는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체 기간에 한 뭐 12, 13번 이 정도 통신사를 파견을 했었는데 이때에도 화가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통신사행에 따라가는 화가들은 중국사행에 따라가는 화가들하고는 선면에서는 역할이 조금 달랐다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왜 화가들을 꼭 대동해야 되는가 이거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 보셨던 연행도 같은 그림처럼 화가를 동행함으로써 오가는 길에 여러 가지 풍물들을 좀 그릴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들이 많고, 가서 서와 교류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는 좀 다른 것이, 우리나라 화가들이 가서 그려주는 그림에 굉장히 열광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가들을 청해서 정말 화가들이 잠잘 시간도 없이 그림을 많이 그렸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섬나라,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조선은 늘 중국하고 왕래가 있기 때문에 대륙의 전체적인 그림 같은 것들을 조선을 통해서 얻어보는 거죠. 또 조선 화가들 실력 너무 좋다, 이런 칭찬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림만 잘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시서화가 다 뛰어난 그런 화가를 골라서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신윤복 이야기하면서 잠깐 나왔듯이 화가들이 가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별도의 이제 그림 선물을 가져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동행했던 화가들은 오가는 길에 여러 풍물들을 그리기도 하고, 실제로 일본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줘서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그림들은 이처럼 통신사행 때 수행화원으로 따라갔던 그들의 작품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일본 통신사 그림 가운데 가장 완전한 그림으로 남아있는 건 1748년 통신사 때 그려진 사로승고도라는 화첩이에요. 원래는 화첩으로 그려져 있었는 그림일 텐데 현재는 두루마리로, 이제 두건으로 따로 다시 표정이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느냐면 이성린이라는 화가가 그렸어요. 이 1748년 통진사행 때는 우리 최북편에서도, 최북이 일본에 도와서 화원은 아니지만 특별 화원으로 뽑혀서 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바로 그 최북이 함께했던 그 통신사행입니다. 때 이성린은 공식 화가로서 출발해서 애도에 도착하는 그 과정을 쭉 그림으로 남겼는데, 이것도 또 비교해보면 재밌는 그림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일본을 갈 때는 연행사와는 다르게 바닷길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까지 쭉 내려가서 이제 부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첫 장면으로는 부산을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부산의 가옥들, 이제 출발하는 장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넘어가는 곳이 대마도예요. 대마도에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하고 대마도주에 이제 안내를 받아야 되니까요. 대마도 풍경을 같이 그리는데, 부산하고 대마도를 이렇게 그림 나란히 놓고 보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집 모양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거를 화가가 굉장히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좀 그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대마도를 지나고 오사카를 지나서, 그러니까 현재의 도쿄고 당시 에도인 에도까지 가는 중간중간 풍물을 많이 그리고요. 에도에 도착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그 쇼군하고 연애를 하는 그 장면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당시 없었던 이국적인 그런 것들을 화가가 좀 독특하게 잡아내서 그렸는데, 배달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정조가 화성 능행을 할 때 한강에 배다리를 놓고 강을 건넜다는데, 그 배다리가 바로 임의교 때 일본은, 뭐 우리만의 나라니까 그게 보이는 그런 것도 그려냈고, 수차 같은 그림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화가가 이걸 보고 새롭다 해서 그렸을 수도 있고, 혹은 사신단 측에서 요런 것들은 필요하니까 그려라 라고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주로 대마도나 요렇게 갈 때는 일본의 지도 같은 것도 많이 제작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바빴겠다, 요걸 알 수 있고요. 조선 화가가 후지산을 그렸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후지산 그림이 하나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후지산에 눈이 쌓인 모습을 그린 재미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제목이 후지산이니까 후지산인가 보다 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화가들이 그렸던 또는 우리 우기위에서 보는 그런 후지산하고는 모양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다시 말하면 외국의 풍물을 그리긴 하지만 그동안에 조선의 실경화를 그리던 그런 화법을 좀 이용해서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도 조선 사람의 눈에 붙인 일본 후지산의 모습,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나라는 미국. 놀라셨죠? 조선시대에 왜 미국이냐 싶지만 19세기 말도 조선이니까 그때 갔으면 조선 화가가 그린 거죠. 1887년에 역시 그 당시에도 미국으로 외교관을 파견하게 되는 그 사절단에 화가인 강진이가 함께 가게 됩니다. 강진이는 원래 역관 출신이었는데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려서 이때 수행화원으로 따라가게 돼요. 이분의 눈에 비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 신문물이죠. 기차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쭉 지나가고 높은 빌딩 같은 이렇게 쫙 솟아있는 그걸 함께 그렸더라고요. 그림 자체는 스케치풍으로 좀 간략하게 그린 것이긴 하지만 당시에 조선인이 그 먼 외국, 일본도 중국도 아니잖아요. 미국까지 가서 이토록 새로운 문물을 보고 기록으로서 남겼다는 점에서 정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외국 여행에 나섰던 조선 화가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제 그림 살펴봤습니다. 당시 조선인으로서는 너무나 이거 큰 혜택이었을 것 같아요. 외국을 본다. 또 그 외국의 모습을 그린다. 그래서 그림으로 잘 남겨주어서 현재의 우리까지도 아, 당시에 조선인들은 이런 걸 보았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었죠. 중국으로 가서는 서양 화풍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 이후에 조선화단에 좀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사신단에서 주로 사오는 게 서적도 사오지만 그림도 많이 사왔거든요. 역시 화가들의 안목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조선의 우수한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많이 전해주는 역할을 해서 일본 화단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라진 신윤복의 작품도 통신사에서 선물로 가져갔던 귀한 역사적 자료가 되는 셈이기도 하잖아요. 원래 빨리 주인에게 돌아와서 우리 모두 그 가치를 좀 함께 느끼고 아 이런 작품이 있었구나라고 감상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좋은 영상 있다 한번 널리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